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진스 블랙벨트 태권도장. 이곳은 올바른 태권도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유명 도장 중 하나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진스 블랙벨트 태권도장 관장을 맡고 있고요. 주제 넘치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강사 역할을 맡고 있는 진재성 관장입니다. 2007년 도장 경진대회 대상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대한태권도협회 강사로 수많은 관장님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태권도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진재성 관장. 2017년 새해에 무카스는 진재성 관장의 도장을 찾아가 보았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지금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장을 운영할 관장님들, 젊은 사부님들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성인,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지도법,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미래라면 아이들은 현실이에요. 가족도 있고 자기가 생계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을 먼저 탄탄히 만들고, 그리고 또 태권도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든 성인, 그것에 대한 것을 천천히 준비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바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재살, 이게 똑같은 파이 안에서 나눠 먹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제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이제 성인 활성화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바로 과도기적인 현상이잖아요.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경험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도장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현재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사범이라면, 우선 지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꼭 준비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저도 유아에 관계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적극적으로 또 이제 배우러 다니고 활용하고 있어요. 반전! 반전! 치고 지르는 힘입니다. 빨리 당겨야 됩니다. 하나! 시작! 하나. 진재성 관장이 직접 가르치는 유치부 수업이 한창이다. 하나, 둘, 일곱! 오! 소리 났어요. 혹시 형아들이야. 자. 무카스 취재진은 진재성 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유아 프로그램이 궁금하여 유치부 수업을 참관해 보았다. 여느 도장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진재성 관장 도장 곳곳에 있는 교구들이 눈에 띈다. 네, 이게 뭔가요? 이게 태풍 주먹 지르기 할 때 쓰이는 용품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그 촛불 끄기는 좀, 꼬마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지 않게 주먹 지르기 할 때 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르기 할 수 있는 그런 용품입니다. 지르는 사람이 최고인 거 봐, 관장님. 응? 박수! 네. 첫 번째 줄 앞에서 손 대주세요. 자, 이렇게. 오, 좋아. 손 대고. 바람으로 끄는 거야. 주먹 맞추는 거 아니야. 자,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집중. 셋. 요즘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태권도장의 현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또 극과 극이잖아. 잘 되는 도장은 잘 되고 안 되는 도장은 안 되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은 도장도 있고, 요즘 또 다행히 성인 활성화가 돼서 성인이 많은 도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우리 도장에서 모두가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유아들에게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 꼬마들한테 좀 적당한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아체육에 처음에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여러 회사들 것도 경험해보고 체득해보고 직접 써보기도 했는데, 그러다 요즘 얼마 전에 이제 헬시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제품을 또 한번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헬시아이라는 게 태권도하고 참 잘 맞아요. 공놀이 없어요. 피구 없어요. 저희 도장 아이들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태권도는 교육이어야 되고 교육을 신경 봐야 되는데,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가서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 관장님들은 야, 태권도는 태권도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태권도다운 게 뭘까요? 태권도답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유치부 수련생이 절도도 있고 품새 뭐 선수처럼 완벽하게 하고 겨루기를 한다? 이게 태권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방법을 좀 달리 가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브라질이 최고잖아요. 유럽이 리그가 최고잖아요. 그들의 유소년을 한번 보세요. 축구를 어떻게 하나. 결과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과정 중심이에요. 되게 즐겨요. 놀이식으로 처음 시작해요. 우리나라 히든크 감독이 처음에 와서 우리 국가대표 친구,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이랑 처음에 몸 풀고 웜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거를 왜 해? 저를 유치한 걸? 이라고 했는데 그것부터 시작했고 축구가 즐겁다라는 것부터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유소년들에겐 꼬마들은 태권도장이 즐거워야 돼. 태권도도 즐거워야 되고 태권도장도 즐거워야 돼. 그럼 그 즐거움을 찾아주는데 그 또래 아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기심도 있고 뭔가를 만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막 활용해보고 싶고 막 움직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태권도는 좀 한계가 뭐냐면 맨손이야. 맨몸이야. 뭐 용품이라고 해봤자 미트, 겨루기, 헤드겨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하고 태권도 수업을 한다? 좀 어렵다라고 느껴졌어요. 지금도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요, 수업할 때. 그런데 그 유아 용품을 통해서 일단은 아이들의 신체 발육에 도움을 주려고 처음에 시작한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 좀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요거 이렇게 하면 태권도 동작 중에 앞차기 동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옆차기 동작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앞차 주먹 지르기 할 때 근력을 길러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용품들을 자꾸 이제 바꿔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헬시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거기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권도 유아용품 유아용품 가지고 태권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써봤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태권도로 하면은 약간 체력 위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즐겁게 하다가 나중에 실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태권도장이란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진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제 체력 향상이나 즐거움까지도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구 이런 활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거의 1년 정도를 쟤를 이렇게 데리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면 애들이 표정이 너무 딱 이렇게 펼쳐놓으면 막 호기심에 저건 이제 뭐 할 건가 이렇게 막 되게 애기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건 저는 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애가 좋아해서 저는 결정했거든요. 네. 아이들이 체육으로 수업으로 하니까 더 신나게 하고 완전 신나가지고 엄마 시간 됐냐고 빨리 됐냐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한 시간 동안 땀 많이 흘리고 오더라고요. 관장님이 요즘엔 여러 가지 더 도입을 하셔가지고 애들이 이제 새로운 거 들어오면 더 신나가지고 하고 우선은 유치부 같은 경우 보면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꼭 데리러 오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부모님들이 항상 와서 보세요. 이거는 관장님 뭐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이제 공개 발표회란 그때 이제 꼬마들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주먹을 제대로 쥐겠어요? 주먹 지르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발차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 용품 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체육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여기에 이게 이 용품은 이렇게 하면 태권도 발차기 이렇게 하면 주먹 지르기 이렇게 하면 서기 자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반응이 우선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도장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들도 느끼시기에 공개 수업이든 그때 와서 보시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가죠. 덕분에 유치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입소문이죠. 뭐 부모님들 소개로 대부분 아이들 들어오고 친구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박스들은 뭐예요? 아 이거 저희 그 헬시아 활동 교구인데요. 헬시아 키즈 지금 저희 교구인데 지금 이제 한 달 사용 다 하시고 다음 달 또 이제 사용하셔야 되니까 교구를 이제 교체를 하는데 보통 택배들로 이용을 하는데 이번엔 좀 택배사랑 좀 상황이 잘 안 맞아가지고 직접 이제 수거하고 다시 이제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큰 박스가 네, 한 달치? 한 달치요. 한 달 동안 이제 사용하실 교구를 이렇게 넣어드리죠. 저희는 이제 개인 사용 교구가 30개 정도가 되니까 1인당 하나씩 돌아갈 수 있게끔 박스가 부피가 좀 커질 수밖에 없죠. 잠깐 살짝만 열어볼 수
뭐 남는 게 있으세요? 아니 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이 좀 즐겁게 신체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 수련도 좀 더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뭐 투자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일 생기지 않겠습니까?